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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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푸에르토 에스콘디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은 그 여기 새끼 바다 거북이를 바다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뭐 새끼 바다 거북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바다 거북이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거북이 풀어주러 가는 중이에요. 옆에 친구는 로버트, 그리고 비엔이, 비엔은 비아르님. 여기 해변은 처음 오는데 여기 되게 이쁜데? 아 여기 진짜 이쁘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기가 새끼 거북이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곳인데 표주박을 주셨어. 여기다가 새끼 거북이를 담아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거북이 알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무덤처럼 보이지만 무덤이 아니라 거북이 알입니다. 알.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here today. And my name is Uriel. Gracias. Gracias. No. 너무 귀여워. 어 나오려고 그래. 어 너무 귀엽다. 진짜 작다. 이제 바다로 보내주겠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작아요.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려 해. 나오지마. 이 친구의 이름을 생각해봤는데 낭보라고 하기로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이 모래에 떨어지면은 바다로 가는 걸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내줘 볼게요. 자, 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바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는 말이 새들이 새끼 거북이들을 엄청 잡아먹는대요. 그래서 방금도 한 마리 낚아채 갔는데 제가 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인가.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아 갔네요. 들어갔다. 우리 낭보는 무사히 바다로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새들 못 오게 막는 거야. 새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여기 앞에서 계속 날고 있어. 아이고 한 마리 낚아채 갔다. How was it? Good. I loved it. Yeah, good to see them grow in the sea and that they made it. Did you name it? Yeah. Like Raphael, the ninja turtle. Raphael. 거북이 보내기를 해봤는데 새끼 거북이가 저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저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성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네요. 네. Gracias. 여기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에서 거북이 보내기는 여기까지. 여기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재밌게 놀았고 오늘은 마순테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순테는 여기 옆 동네인데 여기보단 되게 조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비아에로님이랑 같이 한번 마순테를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진짜 시장이 좋군요. 오자마자 바로 콜렉티브가 왔습니다.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미 앞에 차가 와 있어요. 이거 타면 되나 봐요. 마순테 도착했고 숙소로 가는 중이에요.
숙소 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그냥 뭐 밀림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 여기 호스텔 도착했는데 여기 야생이 있네요. 야생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건가?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소개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더 한산하긴 하네요. 사람이 별로 없어. 에스콘디드에서 상의를 안 입고 수영을 했더니 등딱지가 다 타버려서 지금 래시가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깊지가 않아서 계속 가도. 아, 좋아. 바다에서 좀 놀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나왔는데 옆에 동네를 갈 거예요. 디폴리테라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비아이로님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거기 가면 누드비치가 있대요. 멕시코 유일한 공식 누드비치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디폴리테. 디폴리테 비치. 디? 예, 맘 비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저씨 우리 차 내릴 때부터 따라왔는데 돈 달라 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와, 여기가 그 유명한 누드비치라네요. 누드비치는 누드비치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벗은 건 아닌데 벗은 분들이 좀 계셔. 한 10% 정도 계시는데 충격이에요. 충격. 독일 그 목욕탕 갔을 때만큼 충격이에요. 지금 아까 콜렉티브에서 탔던 사람이 따라 붙어가지고 뭐 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어떻게 보내긴 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아저씨 같아. 막 이상한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누드로 계신 분들이 있어. 좋다. 해변을 나왔는데 해변에서 숙면을 취했네요. 30분은 잤어. 좋네요. 뭐 누드비치인 걸 떠나서 그냥 좋네요. 지금 여기 마순태에 유명한 그 선셋 포인트가 있다 해서 보러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요. 선셋 보려고. 이제 바다가 나오네요. 여기서 일몰은 매일매일 보는데도 멋있어. 너무 짜릿해. 풍경은 죽일 것 같은데 우리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데 솔직히 가족, 친구, 연인들이랑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도 즐거웠어. 거북이도 보내주고 누드비치도 가보고. 그래서 바닷가 휴양기는 여기까지.